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 덩달아 전셋값도 폭등하면서 전셋값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권윤수 두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20% 정도 올랐고 위치가 좋은 곳은 30에서 40%까지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철을 맞은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까지 겹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매매값에 턱 밑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정도면 뭐 전국 최고가 정도. 전세 시장은 보니까 거의 뭐 40%, 50% 이상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억 하던 전세 금액이 3억 5천을 해도 지금 바로 매물이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품 논란 속에서도 주택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은 대구 지역의 주택 실수요가 아직 충분한데다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서 큰 요인이 있고 또는 이제 외부의 그 이 자본이 부동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주택시장 쪽으로 몰려있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가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 깨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가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하게 은행 대출을 내는 것은 물론 씀씀이 줄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 4분기 소비 동향을 분석했더니 대구에서는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2.5%나 줄었습니다. 경북에서는 9.6%나 줄어서 더 많이 지출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은 지난해 수준이었는데 의복이나 신발, 가방, 화장품, 가전제품 등 당장 사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품목의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승한 매매가가 다시 또 전세 가격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계 소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돼 버린 거죠.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주택값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 집을 두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 집 장만을 꿈꾸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